시동을 건. 이렇게 냈어? 응. 어디 가지? 어디 가지? 어디 가지? 이게 지금 잘 나고 있는지 모르겠어. 이제 식당 가자. 갑자기 너무 더워졌어. 진짜 덥다. 그래서 여름 됐어요 갑자기. 드라이브실 질문을 하나 해볼게. 아? 보통 쉬는 날엔 뭘 하시나요? 쉬는 날 책 읽고 영화 보고 음악 감상합니다. 거짓말이에요. 거짓말. 거짓말 아니에요. 나는 취미가 독서하기. 나랑 같네. 뭐 자기 발전을 위한 그런 것들. 그리고 요즘 취미 뿌뿌 밥 주기. 뿌뿌 먹고 싶다. 세인 형이 집에 안 가요. 우리 뽀뽀 밥 주기, 우리 뽀뽀랑 놀아주기, 우리 뽀뽀 쓰다듬어 주기, 우리 뽀뽀 동영상 찍기. 우리 뽀뽀, 내 뽀뽀. 진짜 애기라서 자고 일어나면 우리를 다 까먹어요. 그런데 자꾸 리셋 돼요. 우리 없는 데선 잠을 안 자고 꼭 옆에 와가지고 자려고. 맞아. 그리고 원래 고양이는 그 사료를 많이 해놓으면 본인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무는다고 들었는데 우리 뽀뽀는 주면 주는 대로 다 먹기 때문에 아주 비만이 걱정돼서 밥을 조금씩만 줘야 돼요. 그리고 요즘 우리 곡 작업도 많이 너무 열심히 했지. 우리 마음에 드는 곡이 좀 많아요. 많아졌어요. 하여튼 많이 생겼어요. 근데 되게 좋아요. 마음에 들어. 그치. 나도. 스트레스라는 노래가 있거든요. 그거를 차에서 열창하다 보면 1분이면 갑자기 스트레스가 확 풀리곤 하지. 그치? 우리 요즘 여행을 진짜 못 갔다. 그치? 여행 가고 싶은 여행지. 어딜 가고 싶은지. 대만? 응. 대만 가봤지. 응, 대만 가봤는데 그냥 혼자. 혼자? 응, 혼자. 난. 이거 혼자. 난. 좋아해 나도. 진짜? 응. 근데 대만 혼자 가고 싶어. 아우. 지금 시간 바보. 3시. 지금부터. 어떡해, 뭐 먹어, 배고파. 브레이크 타임. 하, 어디 가지? 따라와. 리더십, 어디가 우리? 쌀국수를 먹는 게 그냥 낫지 않을까? 쌀이니까. 커리도 맛있겠다. 라이스, 아 야채 스프링으로. 괜찮아, 파인이요. 오늘 어때? 어때요? 맛있어? 배고프다고 징징거리다가 배부르다고 또 징징거리. 내가 부르니까 세차를 하러 밥 먹을까? 응. 완전 싱그러워. 근데 이거 진짜 여름 같다. 그치?
곱창 여기도 생겼네. 줄을 사지 뭐. 진짜 깨끗해. 하늘이 보여. 원래는 안 보였는데. 자, 근데 오랜만에 놀려니까 좀 잘 못하겠지 않았죠?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. 자꾸 작업실 주변 서성이가 우리 그거 먹으러 가자. 아니야. 우리가 제일 자주 가는 카페 있잖아.